제목이 이방 나라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세요. 그들도 잘못하시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잘못된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선민사상, 보통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이며 하나님이 버리신 대상이다.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그런 대상들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까 선지자였던 요나 선지자마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편협된 선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백성들은 멸망당해야 될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백성들인데 저 무죄 막지한 백성들이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까? 제가 전한다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돌아올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들이 거저 살 터인데, 오히려 저를 핍박할 터인데 제가 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아마 요나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유대 땅에 살 때는, 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우리가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에 끌려왔으니 이젠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인가? 누가 우리를 돌아볼 것이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유대 땅에서만 자기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아주 좁은 소견이지요. 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거 보니, 우리의 전쟁에 져서 이 나라로 잡혀온 것을 보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는 좀 힘이 약한, 능력이 부족한 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그들이 끌려온 것인 양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민인데도, 택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좁은 소견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너무 편협한 가운데 있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지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들이 지은 죄가 주로 뭐예요? 이방인들이 주로 지는 죄는 어떤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엉뚱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름하여 우상숭배라고 하지요. 이런 우상숭배죄를 이방인들은 주로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격발하시면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백성들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이 벌벌 떤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이방 나라, 이방 나라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애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6절. 그날에 애굽이 분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무슨 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막 흔들어대시는 손이죠.
19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임하신 겁니까? 애굽에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묵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니까 애굽의 신들이 벌벌 떨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막 녹아내리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 위에 손을 흔들어서 징벌하시는 이유는 애굽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들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숭배죄를 싫어하세요. 애굽 나라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적이 또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느 시대에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누구 시대죠? 모세 시대입니다. 예,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갖다 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치실 때 애굽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심지어는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의 마음까지도 녹아내려서 자기 장자까지 죽어나갈 정도가 되니까 그가 두려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를 여러분 간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처럼 무섭습니다. 어디 애굽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범죄 타락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시는데 때로는 한파가 몰려와서 때로는 가뭄과 기근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노의 손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임할 때 두려워 떠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 이방 나라들도 회개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 타락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들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그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인데, 애굽 땅이면 애굽어를 말을 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은 가나안 방언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구약 성경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런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성읍이 애굽에서 다섯 개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 성읍 가운데 하나가 무슨 성이라고요? 멸망의 성읍. 멸망의 성읍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성읍은 예전 성경, 이 다시 번역되기 전에 예전 성경에 보면은 장망성이라고 나왔어요. 왜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예, 그래서 장망성이에요. 예. 이 장망성은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장망성이 또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역사 속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읽은 책이 있지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작가가 쓴 책입니다. 예, 어떤 책이죠? 존 버년의 철로역정. 철로역정 가운데 등장하는 주인공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독도. 그가 자기 고향 땅을 저버리고 저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던 고향 마을의 이름이 뭐예요? 그것이 장차 망할성, 장망성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떠날 때는 자기 혼자 떠나고 나중에 제2편에서는
천국에 갔던 이 기독도가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제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성읍 뭐예요? 장망성. 근데 애굽에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섬기기 위해서 히브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런 도성들이 적어도 다섯 개나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가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약 10% 정도. 어디 애굽뿐이겠습니까?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 곳곳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변화된 도시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라들, 민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19절도 한번 보세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 하면 대표적인 이방 나라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애굽의 한 가운데 중앙에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이 생기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의 변방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념하는 그 기둥도 생긴다는 거예요. 애굽 나라 하면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우리의 원수 나라고 적이고 그들은 멸망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 쌓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만 복주시고 그 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며 그들만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이 민족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나중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들고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로 삼아서 땅끝에 있는 내 택한 백성들도 다 구원해 내리라 하는 그런 오랜 열망과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시는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기 바래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압박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만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기 바래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 애굽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방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바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상황으로선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들의 우상 숭배죄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 고통당한 가운데 그들이 맞은 가운데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만 복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며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는 이방 나라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며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이방 나라들은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유대 나라를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두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전통적인 강국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자, 이 이집트와 시리아. 달리 말한다면 이 애굽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서로 삼키기 위해서 하나는 남쪽에서 하나는 북쪽에서 으르렁거리며 서로 싸우는 대상들이에요. 적들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애굽에서 대로가 열려가지고 아수르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온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본문을 보세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로다 이랬단 말입니다. 아,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지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이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아쉽기는 내 사랑하는 백성 대한민국이요. 이것도 그 당시에 여기 포함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속에는 그 모든 이방 나라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수백 개의 국가를 어떻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나라만 포함됐을 뿐이죠. 이방 나라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때가 왔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갔고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별로 없을 만큼 곳곳마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많이 믿느냐 적게 믿느냐 그 차이지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드물어요.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생각하면 130년 그 이전을 생각하면 130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신앙적인 영적인 부흥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시고 복 주셔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 때가 되어지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됩니다. 예? 지금은 당장은 뭐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만 해도 그 당시 생각은요. 그 애굽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방 나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건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도무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고생을 하는데도 어떤 민족 가운데는 별로 열매가 선교 열매가 없는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130여 년 전에 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도무지 희망이 엿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땅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득하게 될 그 날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그의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그들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나이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년 전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 조선 땅은 오직 어둠뿐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를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밖에 없었어요.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언젠가는 변화되어져서 우리와 저들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 울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130년 후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직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몰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그 시기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언젠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될 그날이 있을 것을 비전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과 인습에 묶여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으면서 묶여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묶여있는 것인지 고통받고 있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때 여러분 오히려 선교사를 경계하고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미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 이 땅이 은총의 땅으로 바뀌게 될 그날을 여러분 믿음으로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도 있겠지요. 친척들도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요. 심지어 저 땅끝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가슴에 품으면서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